여기는 우리 뮤직 메카의 물류창고입니다. 보시다시피 그 박스, 저희들 쌓여있는 것들, 물건들 있고, 저희가 지금부터 저희한테 주문이 들어와서 고객님들께 물건이 나가는 것까지 한번 설명을 오픈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지금 여러분들이 주문해주시면 인터넷 사이트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정해지고, 여기 있는 물건들을 보고, 저희는 이제 이걸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컴퓨터에서 운송장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바로 준비할 수 있는 물건들과 바로 준비를 할 수 없는 물건들을 나누게 됩니다. 이것들을 나눠서 우리 택배 알바하는 직원들에게 운송장을 넘기고 여기 있는 물건들은 지금부터 바로 준비를 해서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 보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이제 새 제품들을 준비를 해서 검수하고 밖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 뒤 포장을 하게 됩니다. 포장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기타의 상태에 대해 확인이 들어갑니다. 기타 4개 상태와 기타 줄의 상태 그리고 외관적인 상태를 확인 후 포장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를 최종적으로 포장해서 고객님께 나가기 전에 포장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포장된 기타를 저희 아까 나왔던 운송장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뮤직메카에 그 택배에 나가는 고객님께 주문하신 물건이 나가는 거 과정에 관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저희 검수도 철저히 하고 빠르고 안전한 배송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뮤직메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